2011년 4월 14일입니다. 이번 제가 지난 며칠간 사실 어딜 좀 육지를 좀 다녀왔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어떤 뭐 경험이라든가 생각을 좀 공유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국가 인프라의 기회 손실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기회 손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기회 손실이란 기회 손실, 기회 비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말인데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opportunity cost라고 해요. opportunity cost이고, 그리고 기회 손실은 opportunity loss입니다. 얘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 일로 인해 다른 일을 못한,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수익 기회의 상실입니다. 뭐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A라고 하는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 해서 B나 C B라고 하는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B라고 하는 다른 공장에서 가서 내가 일을 하면은 하루에 9만 원을 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기회 손실이 9만 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A라는 공장에서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지금 받는 이익이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 기회 비용보다 더 크니까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회 손실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기회 손실은 뭐냐니까 이건 좀 다른 말이에요. 손실은 어떤 일을 안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기회의 상실. 말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A라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버는데 나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더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 벌수 있었을 텐데 못 벌게 되잖아요. 이게 기회 손실입니다.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기회의 상실, 이게 기회 손실이에요. 기회 손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에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실은 지난 월요일날 해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왜 부산을 다녀왔느냐니까 제주도의 뭐 S병원에서 사기도 3차 진료기관입니다. 3차 진료기관인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종합, 그러니까 정기암검진이죠. 정기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암검진을 받다가 이제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내시경을 하다가 보니까 후두부, 그러니까 성대 부위에 작은 혹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혹 같은 게 있어. 이게 뭐냐? 얘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정체를 보기 위해서 제주대학병원을 가려고 했어요. 제주대학병원 가서, 왜냐니까 이 병원, 이 S병원에서는 이 성대 부위에 있는 작은 혹을 정확히 볼수 있는 장치나 정확히 볼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의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비인후과는 있는데 그 이비인후과에서 S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있는 의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할 만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주대학병원으로 가보자 라고 한 거예요. 제주대학병원은 제주대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대학병원도 역시 그러한 지식을 갖춘 의사가 없더란 말이에요. 장비는 있는데 있는데 볼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비슷하게 제가 이를 들었어요. 정확히 들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주대학병원은 담당 의사가 없다. 담당 의사, 그러니까 전문 담당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성대 부위에 있는 작은 혹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부산 대학병원에 2차 검진을 하고 일주일을 대기를 했죠. 일주일 대기 한 다음에 예약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부산 대학병원에서 관찰 결과 뭐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은 뭐
별급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미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성대 육아종이라고 해요. 성대 육아종인데 성대 육아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그냥 식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냥 뭐라고 하죠 이걸 식도 역류라 그러나 식도 역류로 인한 역류로 인한 뭐 작은 어떤 뭐이고 하여튼 약을 꾸준히 먹으면 뭐 마치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걸 이걸 뭐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 S 병은 제가 제주도에서 이걸 위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히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사진이 나왔는데 이것을 판단 그 사진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뭘 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S 병원의 장비와 전국의 모든 영상 장비들이 하나의 DB를 공유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DB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DB를 공유하는 겁니다. Share 해서 특정 장비에서 촬영된 영상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촬영했다더라도 그것을 전국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전국의 의료진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의료진이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실시간 그죠?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찍는다더라도 그 찍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국의 누군가와 공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판독 지식을 갖춘 의료진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DB. 이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전국의 의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5만 명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5만 명의 의사 있고 뭐 10만 명의 간호사가 있고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이 그 각각의 지식과 능력과 등 경험 등을 경험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축을 해놓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DB 그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면 하면 관련 데이터를 그 바로 그 해당 지식의 보유자에게 예, 자동 전송되고 판단을 구하고 그죠? 그렇게 만약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제가 발생한 비용이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을 때 100만 원. 그죠? 근데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100만 원을 현재 줄여서 뭐 10분의 1로 줄이거나 10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혹은 뭐 단 1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10만 원을 줄인다고 보죠.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이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지금 만드는 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람과 장비, 한국에 있는 모든 의료 관련 사람과 모든 의료 관련 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시키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큰 어플리케이션 하나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10분의 1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여기다가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진 판독을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그냥 AI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AI에게 이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가 담당하는 겁니다. 가령 MRI 사진 같은 경우 MRI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돼요. 요거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MRI 사진을 판독하는 것을 지금은 한국의 이걸 영상 판독 의사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판독 의사가 하는데 이것을 지금 마침 부산대학병원에 제가 갔었잖아요. 부산대학병원에서 작년부터 이것을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죠? 바로 이 성대 유가종 요걸 사람이 아니라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래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럼 연당 인상 판독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담당하도록 바꾼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이 10만 원의 비용이 1,000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1,000원. 단돈 1,000원.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기회 손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능력으로서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만한 이미 모든 지식과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식과 기술, 공개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죠? 두 번째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100만 원을 줄일 텐데 이렇게 줄어드리는 100만 원이 비단 나 한 명의 일이냐는 거죠. 전국에 이처럼 이러한 경우로 해서 발생하는 무수한 경우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게 연간 한국에서만 얼마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또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하나 뭐냐니까 전체 제가 오면서 다시 랩 넣을게요. 랩. 됐습니다. 김해 공항에서 제가 돌아올 때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공항으로 왔을 때 그랬는데 제주 공항에 도착한 도착 비행기들이 몰린 거예요. 몰렸어. 몰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김해 공항에서 출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공항 위에를 빙글빙글 돌아요. 위를 빙글빙글 비행하면서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하늘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대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예전에 비행기 관련 일을 좀 했었잖아요. 항공산업 비행기를 만드는 최첨단 비행기 보잉 787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데 참여했었어요. 보잉 787. 그래서 비행기가 1시간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 제가 한 30분을 하늘에서 대기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행기들이 동안 비행기가 1시간 동안 하늘에 떠있는데 비용이 1,000만 원. 그렇지만 그러니까 연료비와 그리고 각종 그 비행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 연한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해서 어쨌거나 1시간에 최소 1시간 비행이죠. 시간 비행에 최소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 공항에 그저께 도착하는데 내리지 못하고 제주 상공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비행기들이 최소 10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10대가 1시간에 1억 원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라는 겁니다. 비일비재. 그럼 제주 공항 상공에서 연간 소비하는 연간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 그죠? 그럼 이때 이게 지금 연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수백억 될 겁니다. 이 수백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2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2공항을 제주도에 만들려고 하는 게 제주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죠? 공항을 만듦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항이 지금 제주공항이 너무 번잡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효용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1항입니다. 이게 1항이고 만약에 2항으로 모든 비행기들 공항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비행기의 현재 상태. 모든 공항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활주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승객의 현재 상태까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하는 큰 DB, 매우 큰 D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매우 큰 DB. 그렇다면은 굳이 제주 공항 상공을 빙글빙글 돌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굳이 김해에서 일찍 출발할 필요 없죠. 그죠? 김해에서 아예 늦게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하니까 사람이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걸 마찬가지 머신러닝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ML,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ML을 이용한 예측 모델,
해서 확률 모델이죠. 일종의 확률 모델을 구성하고, 그리고 매우 큰 DB, 위에 말한 매우 큰 DB를 기록하게 되면 정말 오차를 그러니까 연차 뭐 비행 대기라 그러나, 그 상공에서 대기하는 상공 대기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1분 이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연간 제주공항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항에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수조 원, 최소 수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비용을 절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비행 이것도 만약에 모든 의료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 연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수십조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있겠죠. 경제적 효용. 자, 그러면은 저 병원과 병의원과 공항 두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조 원의 우리가 기회 손실, 그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 기회 상실, 그죠? 안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 기회 상실이잖아요. 이런 기회 상실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조에 달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산업, 모든 사회의 이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기회 손실은 한국에서만 최소 연간 천조 이상의 기회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손실이냐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술로서. 우리의 현재 기술로서 이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해야죠. 당연히 천조 이상의 기회 손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기회 비용, 기회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겠죠. 뭐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엔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전통적 코딩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전통적 거의 리얼타임 피닉스 하면서 리얼타임 피닉스는 요거는 전통적 코딩 메커니즘의 최정점입니다. 기존 이른바 코딩의 정점이에요. 코딩 기술의 최정점. 아마 지난 강의를 쭉 들어보셨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리얼타임 피닉스가 제시하는 이러한 것 이상의 기술을 앞선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굉장히 큰. 무지막지하게 큰. 포스트그리 SQL이나 MySQL의 성능보다 한 만 배쯤 뛰어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그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카프카, 쿠버네티스예요. 쿠버네티스 그리고 카프카. 얘 둘만 합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초대형, 울트라 초대형 DB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미래라고 봐야죠, 이게. 그죠? 이거 두 번째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바로 이어지는 강좌입니다. 초대형 DB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깃넷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죠? 요 두 가지가 된다고 했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두 가지 기술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죠. 뭐냐니까 세 번째 항목. 사람이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 판독 의사가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AI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항도 있지만은 사망도 가능하죠. 그죠? 이 사망은 이미 이 부산대학병원에서 구두암 판독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가는 과가 그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세 번째죠. 머신러닝입니다. 지금 파이썬 머신러닝으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간 천조, 매년 천조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천조를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현재 가치 이걸 present value라고 보통 합니다.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future cash flow. 지금 같은 경우는 미래의 기회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총 효용의 현재 가치를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가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매년 천조씩 영구히 내가 매년 천조씩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벌 수 있는 능력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이건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전 세계 GDP를 다 합한 금액이 될 때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앞으로 10년간 받기로 했다.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받기로 한 것의 가치, 지금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그 가치를 내가 돈 받고 누군가에게 판다면 얼마를 받고 팔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연간 천조원을 벌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었다. 연간 천조원의 기회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 능력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는 겁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현재 2021년 GDP보다 더큰 금액이 되죠. 그걸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 첫 번째 파트가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까지 올해 말까지 다 완성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정말 재밌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목표한 것을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고 코드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진행해서 이어서 진행하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또 달라붙어서 진행하든 어쨌거나 한 단계 도약한 새로운 어떤 개발 모형이 제시될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